파이팅! 감독님부터 한 말씀 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미요리인데 영화보러 왔고 아, 영화를 봤나 봐. 이렇게 주승 화이팅 외쳐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요. 저희 어제 첫 주차 첫날 무대 인사를 잘 마쳤고요. 오늘 이제 2주차 무대 인사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조명 무대 인사를 할 때는 참 그 관객분들의 호응과 반응과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시울 붉어지셔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영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주말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답답하게 극장에 요새 와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시는 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대 인사 다니면서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라부공의 사인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저는 사인볼을 드리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야구소녀 렌티큘러 엽서를 드리도록 할게요. 좌석을 하나 뽑을 건데요. 아이열 10번 관객분 계시나요? 아이열 10번 분 손대어 주시면 축하드립니다. 다가가서 관객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멀찍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야구소녀 재밌게 보셨으면 아까 감독님 말씀해주셨듯이 장점인 것만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단점은 일기장에 적으셔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서주 아이스주 한 점 하시면서 저희 영화 곱씹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감독님도 끝인사 해주세요. 아, 네. 저희 배급팀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주변에 잊어먹었어요. 아, 주변에 주님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에게 많은 추천 바란다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야구소녀 많은 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